아버지의 손을 내가 붙들고 가면 위험할 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.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위험하면 넘어져도 대롱대롱 매달립니다. 힘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,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내 고통을, 저는 그것을 막 체험했습니다. 저도 수술을 해봤거든요. 아, 병원에 갔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쩔쩔매다가 병원에 갔더니 뭐 약을 하나 주면서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고 괜찮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다시 오라고. 그래서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. 아랫배를 움켜쥐고는 절절매면서 병원에 갔더니 뭐 두 말하지 않고 수술대 들어가서 그냥 수술해서 수술했어요.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내보다 늦게 들어온 녀석은 일찍 퇴원해 가는데 나는 나가지 못해요. 이건 뭐 열은 나고 야단 났어요.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떼지 않아야 할 맹장을 뗀 거예요. 담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의사가 진단을 잘 못 내려가지고 맹장인 줄 알고 맹장을 뚝 잡아 떼었어. 그 수술을 하고 나설 때, 그 아플 때 느꼈어요. 주님,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실 때에 이 고통이 되겠습니까? 내 이 고통 면하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. 조롱하는 자만이 있었습니다. 아, 그러면서 그냥 한바탕 제가 체험하고 느꼈습니다. 그럴 때 아,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순간 의사는 잘못했지만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. 주님 손이 붙들리기를 바랍니다.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합니다.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.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.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.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
잡고 하소서.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허감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. 외치네 이 소리 손잡고